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오늘 2명 더 늘어서 모두 18명이었는데 조금 전 보건당국이 한 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나온 19번 환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확인된 2명의 환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명은 최근 싱가포르에 갔던 30대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었던 환자의 딸입니다. 첫 소식 남주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로 확인된 17번째 국내 확진자는 38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뒤 어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받고 오늘 확진됐습니다. 같은 그 컨퍼런스에 다녀온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확진받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공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에 다녀온 이력이 없어 신종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지 않고 거주지인 구리를 중심으로 12일 동안 일상생활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 연휴 때는 KTX와 SRT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에도 다녀왔습니다. 18번째 확진자는 16번 환자의 딸인 21살 여성입니다. 태국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 지난달 27일부터 광주 21세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6번 환자인 어머니는 딸 간병을 위해 이 병원에 머물다 폐렴 증상이 심해져 함께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아프시기 때문에 병간호를 하면서 본인도 치료하시면서 2인실을 계속 같이 묵으신 걸로. 16, 18번 환자의 다른 가족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